삼자자 출커을 이 세 사람이 이제 나가거늘 증석이 후로니. 이 증석은 이제 증점입니다. 증석이 후 뒤에 남았었더니. 그 이상하지요? 자기 뜻을 말했는데 자로가 말할 때는 비웃으셨고 다른 사람들 말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자기가 말하니까 아이고 그래 난 너로 허여하노라 이렇게 답했단 말이죠. 이 증석이 이제 묻는 거예요. 부 삼자자지연이 하여하니이고 저 세 사람들의 그 말이 하여하니이고 어떻습니까? 자왈 역학언 기지야 이의니라. 공자님 말씀에 또한 각각 자기의 뜻을 말했을 따름이니라. 뭐 별다른 말 했냐? 자기 뜻을 말했을 뿐이지 그렇게 말한 거죠. 말 부자 하신유야 신이 있고.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 그죠?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그래요. 선생님 하신유야 신이 있고 어찌하여 자로 이야기 끝에 웃으셨습니까? 근데 자로 말을 들으시고 웃었습니까? 섬이 이 자로지지 내 소 우위 부자 신직으로 청기설이라. 증점이 이 써이자는 여기서 생각할 이자예요. 증점이 생각하기를 자로지지 자로의 뜻이 이에 소 우위 이 우자는 넉넉할 우자지요. 우리 수우미양가 할 때 우자예요. 이 윗자는 할리자니까 자로고 있듯이 분명히 하는데 넉넉한 바가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자님께서 웃으셨단 말이죠. 거기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싶어. 이 윗자는 다스릴 치자의 의미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예로써 해야 돼. 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법을 빠져나갈 쪽으로 연구를 말입니다. 인간성을 갖추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책임은 통치자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이 예인데 이 자로는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친구가 기연이 불량. 그 말이 이 사양치 이제 뭐야 겸손하지 못했어요. 좀 건방지다 이거죠. 식으로 신지어라. 능력은 되지만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예가 아니니까 그 예로서 다스리는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법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아니면 그래서 신지호라 우선너라. 부자께 허기능하고 부자께서 그 능력은 허락하시고 그 능력은 인정해 주시고 특 신기 불손이라 그 겸손치 못한 점 그것만을 비웃은 것이다. 여기도 분명히 공자께서 자로의 능력을 꺾은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했지만 그 마음 그 출발선이 틀렸다 그 얘기죠. 유 그즉 비방야여이까 오직 염구가 말한 그것인즉 비방야여이까 나라가 아니게 비 편안한 안자가 아니라 어찌 안자를 보세요. 어떻게 560리가 나라가 아님을 보겠느냐. 증점이 이 염구 역 욕 위국이 불견신고로 미문지 부자지답이 무편사하니 개역허지라. 증점이 또 생각하기를 염구가 또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되 불견신고로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지요. 염구는 그렇기 때문에 미문지 작게 은미하게 물어봤는데 부자지답이 무편사하니 공자님의 답변이 폄사가 없었으니 깎아내리는 말이 없으셨으니 개역허지라 또한 허락을 하신 거다. 유 적즉 비방야여이까. 아까 공소적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크나큰 조정에서 총리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도 또한 나라 다스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묘휘동이 이 종묘휘동이라는 것은 이게 천자가 제사를 지내는 게 종이고요. 종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거고 묘는 사당이니까 자기 선대의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든지 휘동, 휘동은 이제 제후들을 귀합해서 국제회의 맺고 막 그런 게 이제 휘동입니다. 휘동이 비제후이 하오 제후가 아니고서 누가 하랴. 그러니 적야 위지소면 공소적 같은 사람이 위지소면 작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숙능 위지대리요. 누가 능히
큰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공소적은 크나큰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사역 증성문이 부자 답해라. 이 또한 증석이, 즉 증점이 묻고 부자께서 답을 하신 거다. 숙능 위지대는 누가 능히 큰 것을 하겠는가라는 그것은 언 무능 출기 우자니 역 허지지사라. 우리 왜 야, 그 사람은 누구의 오른팔이야, 누구의 왼팔이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이 오른 우자를 오른 우자가 더 높은 거예요. 오른팔이. 그래서 여기도 여기 그 말이에요. 이게 무능 출기 우자 능히 그 우측을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역 허지지사라 또한 허락하는 말이다. 정자왈 고지 학자 우유 염어하야 유 선우지 서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고지 학자 예전에 하던 그 학생들은 우유 염어 넉넉할 우자고 유자도 부드러울 유자죠. 이게 초보자가 할 때는 아무래도 각이 지금 막 꺼끌꺼끌하죠. 근데 노련해지면 이제 부드러워지죠. 뭐 할 때 보시면 네, 그래서 우유예요. 넉넉하고 부드러워지고 염어 염자는 싫어할 염자입니다. 아주 질릴 정도로 많이 먹어서 예, 어짜도 이게 배부를 어짜니까 아주 한 분야에 흡족히 만족하게 이렇게 공부를 한 넉넉하게 한 그것을 우유 염어하야 유선우지서하니 선후의 순서가 있기리니 여 자로 염유 공서적이 언지 여차하고 자로가 답한 거라든지 염유가 대답한 거라든지 공서적이 대답한 것 그 언지 뜻을 말한 것이 되게 이와 같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로라든지 염유라든지 공서적 이런 사람들의 학문이 우유 염어했다 이거죠. 부자 허지 역 이차하니 공자님께서 허락하기를 또한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 사시실사라 이것은 스스로 참된 일이다 이거죠. 호황띠고 과장하고 포장한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을 가지고 말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후지 학자는 오늘날 이제 뒷날 학생들이니까 오늘날 우리들이네요. 우리들은 호고하니 이 호자도 거성이라고 밑에 써 있을 때는 좋아할 호자입니다. 원래 이게 좋을 호자인데 여기 거성이라고 써 있을 때는 좋아할 호자예요. 중국 발음은 분명합니다. 이게 좋을 호자는 하오 삼성이고 좋아할 호자는 하오 뭐 하오니 이렇게 사성으로 발음합니다. 높은 것을 좋아해요. 자기는 여기 있는데 마음만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인이 유심천리지외라. 사람들이 유심천리지 천리 밖으로 마음이 유람을 하고 다녀요. 자기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다 이거죠. 연이나 자신은 각지 제차라. 그러나 자기 몸은 도리어 다만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고위에서 말한 실사와 천리지외 이거 다른 거예요. 실제 공부하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논어를 읽다 보면 실제 내가 공부할 때는 마음이 심재니까 마음이 여기 있어야지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 후지 학자예요. 호고해. 분명히 공부하면서 뜻은 아주 저기가 있어요.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이 가 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여기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효과가 없는 그런 공부예요. 우알 공자 여 점은 또 말하기를 공자께서 증점을 허여하신 것은 개여 성인지지로 통하니 그 뜻이 성인의 뜻과 더불어서 같으니 성인의 뜻과 같아요. 지금 증점의 뜻이 변시 요심 기상이라 이것이 바로 문득 요임금 순임금의 기상이더라 이거죠. 우리 요순시대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요순시대라고 하고 그걸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그 유토피아라고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요임금 순임금이 품었던 그런 기상을 지금 증점이 갖고 있다. 성이 삼자지 선이로되 이 참으로 성자 이런 때는 우리 정성 성자로 흔히 아는데 정성할 때는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성자는 정성 성자고
이럴 때는 참으로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이 위에서 말한 세 사람의 갖추어서 말한 것과는 다르지만 이 증점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특 행유 불 어머니니 다만 특자예요. 특별할 특자니까 다만 여기 행자도 거성이라고 써 있을 때는 행실입니다. 행 이게 갈행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어에서는 싱부싱에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 행실입니다. 행실. 행실이 불 엄자네. 이게 가릴 엄자니 덮을 엄자니까 자기가 한 말을 다 행실이 덮지 못한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실이 아직 거기까지는 따르지 못하는 경우다. 성인이라고 하면은 기상도 그런 기상에 행실도 그 기상 그대로 하는 것이 성인이고 증점 같은 분은 기상은 그렇게 크지만 행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거예요. 이게 말로 뻥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상은 그 정도인데 행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상과 행실로 보세요. 사소이 광내라. 이것이 이른바 광이다. 미칠 광자인데 논어나 맹자에서는 미칠 광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성인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기 어려우면 뜻이라도 큰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적어도 배짱이 좀 두둑하고 좀 멀리 보고 자기 기상이 좀 큰 사람을 바라는 게 좋죠. 그 사람은 다듬어주면 큰 사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릇이 작아서 요만큼 보고 조리조리하게 보는 사람은 이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뜻이 크고 기상이 큰데 아직 행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미칠 광자 광이라고 합니다. 자로 등은 소견제소 아니에요. 자로라든지 저희에서 말한 그런 세 사람 제자들은 소견제소 아니 보는 바가 작았으니 일단 그 춘추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은 다 캐치를 했고 그 당시에서 자기가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것만을 본 거죠. 자로는 지위, 불달, 위국이 이리에 돌이라. 거기다 대고 또 자로는 다만 불달, 위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예라는 것으로서 예의 도리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또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신진이 그래서 공자님한테 비웃음을 이렇게 당했어요. 약다리면 각변시 저 기상해라. 만약에 자루는 이 자루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좀 책망을 받는 것 같지만 자루는 무슨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할까봐 또 좋은 말을 들을까봐 걱정했었던 사람이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예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도리만 알았다면 자루는 충분히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왈 삼자 개욕 득국이 치직으로 부자 불치라. 또 말하기를 이 세 사람들은 다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즉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불치라. 공자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취한 것이 아니다. 증점은 광자야라. 미필 능위 성인지사로되 이 능지 부자지 지고로 증점이라는 일체대는 광자예요. 미치광이처럼 뜻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필 능위 반드시 능위 성인지사 즉 성인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능지 부자지 지고로 부자는 성인이니까요. 성인 같은 성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뜻은 능히 알아볼 만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고로 말하기를 욕호기하야 기수에서 목욕을 하여 풍호 무우라 무하야 영이 기라하니 무우에서 바람도 쐬다 바람 좀 쐬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싶다라고 했으니 언 낙이 듣기소야라. 이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듣기소. 자기 그 곳에 딱 그 곳을 얻었다 이거죠. 자기가 마음 편하게 둘 곳, 자기 마음 둘 곳, 편하게 살 곳 그런 것들을 다 얻은 거다. 공자지지는 제어 노자를 안지하고 근데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들 뜻만 묻지 마시고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자 지지는 공자의 뜻은 제어 노자를 안지하고 노인분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해드리고 부모를 신지하고 친구지간에 신지 서로 믿음 있게끔 해주고 싶고 소자를 휘지하여 어린 아이들을 휘 품어 안아서 감싸 안아줘서 사 만물로 막불 수기성하니 천하의 모든 사물들로 하여금 수기성 그 성품 있는 그대로를 완성하게 하려고 했으니 증점이 시직으로 증점은 이미 그러한 뜻을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 위연 탄할 오여 점나라 하시고 공자께서 우연히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증점을 허락한다 라고 하셨고 우할 증점과 칠족에는 이견 대의하니라 또 말하기를 이 증점과 칠족에 이 칠족에는 사람 이름인데요 저희 공회장편에서 배웠어요 공회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님께서 칠족에한테 야 너 이제 벼슬살이 할만해 지금 말하면 야 너 이제 취직해야지 그러자 그 칠족애가 대답하기를 아유 제가 아직 실력을 덜 바쳤습니다. 실력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고서 공자님이 아 넌 아직도 뭔가를 더 쌓아야 될 것이 있구나 기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싸잡아서 주석에 낸 거예요. 증점과 칠족애는 이미 크나큰 뜻을 보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삼자재 출커늘 증석이 후로니 증석이 왈푸 삼자자지연이 하여하니 있고 재활력학원 기지야 이으니라 말부제 하신유야신이 있고 점이 자루지지 내소우위 부자신지고로 정기설이라 왈위곡 이래오늘 기언이 불량이라 시구로 신지호람 부자에게 허기능하고 특신기 불손이라 요구즉 비방야여 있가 안견 방육칠십과 여오육십이 비방야제리요 증점이 이 염구의 역욕위국이 불견신구로 이문지 부자지답이 무평사님 개역허지람 유척즉 비방야여이감 종료회동이 비제후이하오 적야비지소면 숭능 이지 대리요 자역 증성문이 부자 타별함 숭능 이지 대는 언 무능 출기 우자니 역허지 지사람 정자발 고지학자의 우유염머하여 유선후지서하니 여차로 염유공소적이 언지여차고
부자허지 역이차니 사시실사람 후지학자는 호고허님 여인이 유심천리지위나 연이나 자신은 각지 제차람 우왈공자 여점은 개여 성인지지로 동허니 변시요순 기상야람 성이 삼자자지 선이로되 특행유 불럼언니니 자소위 강야람 자로 등은 소현재 소허니 자로는 지위 불달 위국 이래 둘이라 시신지님 약달이면 가편시 자기상야람 우왈삼자의 개욕 특국이 치지구로 부자불취람 증첨은 광자여라 미필 능위 성인지 사루대 이능지 부자지지구로 왈욕코 기하여 풍호무하여 영이 귀라하니 언나기 듣기 소야람 공자지지는 제여 노자를 안지하고 궁우를 신지하고 소자를 회지하여 사만물로 박불수기성하님 증첨이 지지구로 공자의 위연탄을 오여점야라하시고 우왈증첨과 칠조계는 이 견태의 한이라.